지난번에 이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삼형식 설명을 하면서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것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프로치도 있고 이스케이프도 있고 몇 가지 서퍼도 있고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예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예민한 케이스는 시험 나오기 좀 곤란하고요. 하지만 알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으니까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은 삼형식 동사라고 해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 케이스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후에 살아남다. 우리가 서바이브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서바이브는 살아남다의 뜻인데 뭐뭐 이후에 살아남다. After나 혹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살아남다. From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뭐로부터 살아남았다 할때 From이랄지 어떤 교통사고 이후에 살아남았다. After랄지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할때 N이랄지 이걸 쓴다 안 쓴다. 쓰면 틀린 문장. 얘네를 쓰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곧바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뭘 살펴보면 두 번째 시간 됐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타동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attend 같은 경우는 attend는 원래 출석하다 뜻이지만 to를 써서 뭐뭐를 주의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하다 할때뭘 씁니까? 반드시 to를 쓰는 거죠. 물론 attend가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 어디에 뭐하다? 출석하다 뜻이죠. 맞나요? 출석하다 할 때는 바로 뒤에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만 attend to를 쓰면 뭐뭐를 주의하다. attend on을 쓰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를 시중 들다 그런 뜻이죠. 맞잖아요? 누구누구를 시중 들다 할때뭘 쓰면 attend on을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wait on 같은 말이고 operate 마찬가지야. 누구누구를 수술한다. 기계를 작동시킬 때는 바로 뒤에 목적어 기계를 써서 기계를 작동시키다. operat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이렇게 쓰지만 operate 다음에 뭘 씁니까? 사람을 수술하다 할때뭘 쓴다?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죠. 됐나요? on을 써서 누구누구를 수술하다 뜻이 됩니다. 수술하다 할때뭘 쓰면 사람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사람인데 on을 안 쓰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뭐하다? 작동시키는 거죠. 됐나요? 많이 먹여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거고요. call for. 그렇죠? call은 원래 전화하다 뜻이지만 call에 뭘 쓰면 for를 써서 뭐가 됩니까? 뭐뭐를 요구하다 해서 call for나 ask for. 모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서 자, 이걸 시험을 볼까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렇죠? 일단은 제가 평범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고르는 걸로. 그렇죠? 주관식 내면 어떻습니까? 많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쓰고 나는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가려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주관식 시험 많이 봐봤잖아요. 그렇죠? 백지로 내시고 그러더만. 그렇죠? 오케이. 이면지로 쓰시려고 그러나? 자, 이거는 뭐죠? 오케이. 리졸트는 뒤에 from을 쓰면 말했지 않습니까? 능동수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동사는 리졸프라는 동사는 타동사가 없고 자동사이며 그리고 뭐에 따라서 전치사에 따라서 능동수동. 리졸 from을 쓰면 어디 어디에서 기인되다라는 수동이 되는 거고요. 어때 in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초래하다라는 뭐가 됩니까? 능동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할 때는 뭘 쓰면 result in을 쓰는 거고 어떤 결과에서 기인되었다 할 때는 뭘 씁니까? from을 쓰는 거죠. 하지만 뜻은 수동이지만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됐나요? 어때? 그래서 어떤 것을 어때? 원인으로 갖게 되다 그런 뜻이 from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을 결과로 갖게 되는 것은 어떤 뭐 됩니까? in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보면 되겠어요. 어드밋 더 마이처 뭔말 여지가 있다 의심할 여지가 있다 뭔말 여지가 있다 할때뭘 쓰면 어드밋 어브를 쓰는 거고요 어드밋가 바로 뒤에 목적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 물론 어드밋은 뭐가 있습니까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일 때는 무슨 뜻입니까 뭔말을 허락하다 할때뭘 씁니까 어드밋 다음에 목적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어드밋 어브 쓰면 뭔말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 컨시스트 오브 나왔잖아요 그렇죠 컨시스트 오브 뭐하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컨시스트는 어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시스트 오브 쓰는 거고 같은 말은 대신 be composed of나 be made up of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consist of는 그래서 result from에서 1번이라고 지난번에 썼었던 기억 날 겁니다. 뭐뭐에서 결과 되다지만 수동을 절대 안 쓰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거짓말 같죠?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왜 죽여? 네 인생인데. 자, 어쨌든 나도 살고 봐야 되는데. result from이란 말이 그렇죠? 어디서 결과되다. 그런 뜻이 되고 마찬가지 두 번째.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을 쓰면 딱 좋아. 하지만 수동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consist of는 수동태를 쓰지만 안 쓰지만 나머지는 수동태를 쓰죠.
consist of만 수동태를 못 쓰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이 나중에 comprise라는 게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것도 수동태 안 쓰는데 됐죠? 오케이. consist is은 어때? 놓여 있다 뜻도 있지만 본질이 뭐뭐에 있다. 우정의 본질은 뭐뭐에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런 걸뜰때 consist in이란 말이야. 됐죠? line consist, 무엇이 있다의 뜻이야. 오케이. answer for, 책임지다, 보증하다 할때 쓰는 면이 answer for지 않습니까? answer도 뒤에 목적으로 쓰면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answer도 뒤에 목적 그냥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응답하다 뜻이 되지만 answer for를 쓰면 어떻습니까? 뭐뭐를 책임지다의 그런 뜻이 있죠. 됐죠? 오케이. Grade from,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from을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우리가 뭐처럼, 우리 지난번에 originate처럼. originate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디 어디서 유래하다 할때 반드시 뭘 씁니까? from을 쓰죠. originate from이나 혹은 come from, stem from처럼. come from 혹은 stem from을 쓰면 어디 어디서 유래하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한 것입니까? 어디서 유래되어지다. 이런 뜻이니까 수동 같지만 쓰지 않고 바로 뒤에 뭘 씁니까? originate from 목적으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보시고. 누구를 비웃다 할 때, 지난번에 배웠잖아. ridicule은 바로 뒤에 목적어 쓰지만, laugh는 반드시 뭘 쓴다? 전치사? s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모르면 안 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예문 만들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문 만들어 보시고, 그렇죠? 제일 먼저 예문을 잘 만들어서 저의 메일로 보내신 분들은, sizes.m8.com이고요. 그렇죠? 저희 공식 홈페이지는 sizes.co.kr입니다. 그죠? 공식 홈페이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어떻습니까? 그죠? 예, 선별해서 예문 잘 적으신 분, 예문은 잘 적는다는 것은 어려운 예문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읽었을 때 제가 세번 이상 웃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죠? 예, 독해 선생을 웃겨라.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을 적어서 재밌는 예문을 많이 적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예문을 적어서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8,000원 상당의 책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신가 보죠. 큰 관심도 없으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죠? 저자 사인이 있는, 그죠? 제 사인이죠, 그죠? 제 사인이 있는 그런 책을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애들 제 사인 갖고 싶어들 하는데, 자, 어쨌든 예전에 영풍문고에서 이렇게 사인회 할 때는. 진짜입니다. 새끼들이 진짜. 진짜거든. 영풍문고에서 내가 사인회하고 제가 사인회 끝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루마가 나와서 사인했었어요. 그렇죠? 예. 제 사이저스 여기 싸이월드 가시면 제가 사인회 할때 그때 기자들 와서 사진 찍고 그랬던 게다 거기 제가 사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뻥치실 거잘 모르실까 봐. 그렇죠? 우리 친구도 책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책 아니고 구문독해 바이블 책 사인회 할 때. 그렇죠? 그 책은 제가 현대 홈쇼핑에서 나와서 TV 나와서 홈쇼핑에 나와서 팔았던 책입니다. 그 책은. 그렇죠? 예. 어쨌든 얘들 안 믿네. 그렇죠? 어쨌든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줄쫙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제 사인 들어가 보시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줄서 있는 애들 다 보입니다. 그렇죠? 새끼들 진짜 안 믿고 지랄이야, 새끼. 자, 어쨌든 자, 이게 나왔어. 비웃다. 알겠습니까? 예문 적어보시라고. 예문 적으시면서 느니까. 예문 적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전시사 이걸 쓰는구나 라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어쨌든 열심히 오늘 만들어. 오늘 다 끝났으니까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안 적어줬나 이거? 적어줬어요? 새끼들. 오늘까지 하고 하려고? 아직 모르니까. 그쵸?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보내려고. 어? 욕심이 없네, 이 새끼들이. 그죠? 오케이. 자, 라펜. 이 중에 욕심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그쵸? 눈여겨서 또 이렇게 표시하신 분이 있어, 별표 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승부를 건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한명 오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10명 오면 그 중에서 뽑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명이 세번안 웃겨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전해 보시고.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 공부인데 또안 하려고 했죠? Object to는 반대하다. 뭐뭐를 반대하다. To 쓰는 거 알죠? 반드시 to 쓰죠? Object to는. 지난번 했잖아요. Oppose는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지만 Object to는 뭘 씁니까? To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augh은 비웃다 뜻입니다. 그렇죠?
object는 뭐뭐를 반대하다 뜻이고요. belong to는 어디에 속해 있다. belong to. 아까 했잖아. 세 번째였죠.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데 수동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해보시라고. 직접 써봐야 돼. 써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제일 알잖아요. 아무리 어떻습니까? 똑똑한 친구들도요. 손으로 공부하는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은 친구도 어떻습니까? 엉덩이 잘 앉아있는 친구한테 못 이기는 거야. 아, 난 집중력이 뛰어나면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오래 앉아있으면 승리하는 거야, 원래. 그렇죠? 딴말 하지 마. 그렇죠? 오래 앉아있으면 승리한 거야. 그렇죠? 아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 3시간 공부하는 친구하고 10시간 공부하는 친구하고 10시간 이기지. 어떻게 3시간 이겨? 세상의 이치야. 앉아있어야 이기는 거고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서 뭐, 아, 그거 안 돼. 그렇죠? 침 흘리고 어떻습니까? 혼자 닦으면서 무슨 오, 이거 홍수 났나 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한 친구가 이기는 거야? 써보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자꾸 써봐야 돼. 써보면 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ccount for 써있잖아요. 설명하다 혹은 설 책임지다. 설 책임지다 혹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설원차야. 설원차. 원인이 되다. 무언 무엇의 원인이 되다. 혹은 설원차. 어떤 몇 프로를 뭐하다? 차지하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맞습니까? 됐죠? 이렇게 설원차라고 해서 설록차 친구 설원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다 혹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몇 프로를 뭐하다? 차지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지난번 했던 거 복습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지하고 좋네요. 그렇죠? 복습 안 했던 이야기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배우셨고. 그다음. 자, 두 번째 갑시다. deal with는 뭐 하다 뜻입니까? 다루다 취급하다 할때 deal with 쓰는 거죠? 다루다 취급하다. 뭐 말을 다루다 할때 딜만 쓰면 안 되고 deal with를 써야 되는 거죠? deal in을 쓰면 무슨 뜻이야? deal in은 무슨 뜻이야? 뭐뭐를 뭐 하다? 뭐 하다? 거래하다. deal in은 뭘 떠올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deal in the market. 시장에서 뭐야? 물건을 거래하다 할 때는 뭘 씁니까? deal in을 쓰는 겁니다. deal with를 쓰면 뭐 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agree with 쓰면 사람 쓰는 거 알죠? with는 사람을 쓰는 거고 to를 쓰면 계획이나 제안 등의 명사를 쓸때 어떻습니까? agree to를 쓰는 거. 어떤 계획에 어떤 제안에 대해서 뭐 했다? 동의했다 할때 쓰는 표현이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agree 다음에 뭘 쓰면? 오늘 쓰면 합의를 보는 거죠. 합의.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때뭘 씁니까? agree on이나 지난번에 decide on이나 agree on을 쓰면 최종 합의를 볼때 오늘 쓰는 겁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걸로 합의를 봤다 할때뭘 씁니까? 오늘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은 참 오묘한 거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다 외워야 됩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거 원래는 막 생뚱맞게 다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워라 그렇게 하면 몇 개만 외우고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혼동하기 시작하고 그랬으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놓으시고 알겠죠? 오케이. add to 뭐하다? 하나하나 더하다. 그렇죠? 무슨 뜻이야? 그렇죠? add to는 더하다 뜻도 있지만 뭐하다? 뭐뭐를 증가시키다. 알잖아요, 그렇죠? 흉측한 건물들이 무엇을 증가시켰습니까? 도시의 어떤 추한 모습을 증가시켰다 이럴 때요. 이럴 때 뭔가를 증가시키다. 단순히 더하다가 아니라 뭘 더해서 뭔가 증가시킬 때뭘 씁니까? add to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to를 안 쓰면 뭐가 되는 거? 뭐뭐를 더하다 뜻이 되는 거고, add to를 쓰면 알잖아. 더하다 써놨지만 add만 쓰면 더하다고요. add to를 쓰면 뭐뭐를 증가시키다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밀린 숙제들은 add to, 증가시켰다. 무엇을 증가시켰습니까?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 할때 벌써 add to를 쓴단 말이야. 단순히 add는 뭐야? 더하다 뜻이 되고 add to를 쓰면 뭐하다? 증가시키다. 이때 더하다에서 간 증가시키다 뜻이 됩니다. add는 더하다. 어때? add to를 쓰면 뭐뭐를 증가시키다. look은 찾다죠. look for는 찾다야. look at은 뭐하다? 보다의 뜻이지만 look for는 뭐하다? 찾다의 뜻이죠. 좀 이따 배우지만 look after는 무슨 뜻? at은 보다 뜻이고 look for는 찾다의 뜻이고 look after는 어떻습니까? 계속 뒤를 보는 거니까 누구누구 뒤를 계속 봐 뒤를 봐주는 것이니까 뭐하다? 돌보다. 맞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뭐를 찾다, 뭐뭐를 보다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할때 우리가 조사, 우리 조사 알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다 할때 룩을 쓰는데 조사 중에서 꼼꼼히 조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는 거죠? 룩 인투. 꼼꼼히 조사할 때룩 인투.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뭘 씁니까? 룩 오버. 됐죠? 여기도 지금 예, 동사 파트 공부하는데 문법 공부하는데 이게 안돼 있으면 아무리 제 아무리 어떻습니까? 그렇죠? 삼형식 동사랍시고 삼형식 동사 삼형식 뭐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지. 근데 왜 삼형식이 정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법 책을 존엔 봤는데 나는 왜 정복이 안 될까요? 그거는 외워야 될걸안 외우기 때문이거나 거꾸로 외우기 때문에. 전치사 안쓸 자리에 전치사를 쓰고 있고 쓸 자리에 안 쓰고 그렇게 외우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정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찮아하시면 안 돼,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저를 만난 게 인생에서 행복이고 축복이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표정 왜 이래? 자, 오지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과하다 할 때 apologize to,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apologize,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할때 반드시 to, 사람을 씁니다. 변명하다 할지, excuse를 할지, 이런 거쓸 때는 뒤에 to를 안 쓰는데요. apologize는 반드시 누구에게 사과할 때 반드시 뭘 씁니까? to를 쓰는 아이죠. 뭐뭐에 대해서 뒤에 for를 쓰고요. 사과할 때는 반드시 뭘 씁니까? to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조심하세요. 사과할 때 반드시 뭘 쓴다? to를 쓴다는 거 알겠습니까? 뭔가 변명하다. 어우, 미안해. 변명할 때는 excuse me. 하지만 apologize는 뭘 씁니까? to you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to를 쓴다. 잊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보시고. wait for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할 때는 for를 쓰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알 테고요. 그 다음. interfere with 뭐뭐를 뭐하다? 방해하다. with 씁니다. interfere with 씁니다. 뭐뭐를 방해하다. 잊지 마세요. interfere with 씁니다. with 쓰는 아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interfere with란 말이야. 뭐뭐를 방해하다. interfere with 또뭐 있습니까? interact with가 있어. interact with 서로 뭐하다 뜻입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때 interact with 메모하시고 interfere with 뭐뭐를 방해하다. interact with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뭐뭐를 실험하다. experiment. 자, 이 with 쓰는 몇 가지가 있어. 시험 잘 나오는 몇 가지. experiment with 이제 다 알아야 돼 이제. 뭐뭐를 실험하다 할때 experiment with 씁니다. 뭐뭐를 실험하다,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구누구를 뭐뭐를 방해하다. 반드시 with 씁니다. 안 쓰면 틀려. interfere with 씁니다. interact with 씁니다. experiment with 씁니다. 안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모르면 안 돼. 따라합시다. interfere with. interfere with. 외울 거 외우셔야 돼. 그렇죠? 버티시면 안 돼. 오늘 3형식 안 끝납니다. 그렇죠? 끝날 것 같았죠? 안 끝납니다. 그렇죠? 예. 무슨 3형식을 그렇게 오래 하냐? 지금 3시간째다. 안 끝납니다. 4시간은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뭐안 했습니까? 동사 뒤에 ing랑 to 쓰는 거 이거 다 해도 아직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끝나거든요. 거기서 시험 나오잖아요. 물론 그걸 해놓으면 어디서 쉬워집니까? 나중에 부정사하고 동명사에서 쉬워지죠.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거든, 원래.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한 군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아, 그래서 to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ing 나오는구나.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거든. 어떨 때는 둘다 나오는구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잘 보시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자, 배웠고요. reply to 아까 했지 않습니까? answer는 바로 뒤에 목적어 쓰지만 reply는 to를 쓴다고 배우셨죠? reply는 뭘 쓴다 반드시? to를 쓴다. 했죠? answer는 바로 목적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불평하다. 뭐뭐를 불 우리말에는 뭐뭐를 불평하다지만 complain은 반드시 of를 쓰거나 about을 쓴다는 거죠. 뭐뭐를 불평하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I complain something 쓸 거지만 아니야. complain of something. 나는 항상 불평합니다. 그렇죠? complain of you. 너에 대해서 불평하다 할때 씁니까? complain you가 아니라 complain of you. of는 of 반드시 쓴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 conform to 뭐뭐를 따르다. 뭐뭐를 따르지만 conform 바로 목적 아니고 반드시 to를 쓴다는 거죠. 뭐뭐를 따르다, 순종하다 할때 conform to를 씁니다. 우리 했잖아. obey는 to를 써안 써? 안 까먹었어요? 지난번에 했잖아. obey는 to를 써안 써? 지난 시간에 했죠? 여자친구님들에게 복종한다 할때 obey는 to를 써안 써? 아시죠? conform은 반드시 뭘 쓴다? to를 써. 똑같은 순종인데 그래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알겠습니까? 됐죠? 이해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예문 드린 이유를 알겠죠? 제가 열심히 예문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예문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죠? 따로 프린트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연습해 보시라고. 그때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영어는 그래. 똑같은 말인데 아까 했잖아요. 반대하다 할때 똑같은 말인데 어포우즈는 투를 써안 써? 안 써. 하지만 어브젝트는 반드시 뭘 써? 투를 써. 똑같은 말인데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그걸 왜 그러는 겁니까? 똑같은 말인데 왜 그래요, 선생님? 말했죠, 내가. 이건 유전적인 거라고. 타고나면서 다 아는 거야. 우리만 모르는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우기 힘들면 뭐 합니까? 예문. 예문 쓰는 게더 빨리 외워지는 거 알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문 주니까 훨씬 빨리 외워졌잖아. 아무리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칠판에다 써놓고 꼭 외워, 꼭 외워. 그렇죠? 막, 아,
필기에 꼭이요. 필기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까먹어 안 까먹어? 다 까먹죠. 차라리 예문 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신 친구라면 예문을 본인이 직접 노트에 옮겨 적어봤을 거야. 똑똑한 친구라는 가정이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안 포함될 수도 있어. 가정이 강한 가정이잖아. 똑똑한 친구라면. 지각 있는 젊은이라면. 너한테 안 맞을 수 있어. 너 늙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써보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알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완성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위해 노력하다 알잖아요. Strive for 그렇죠? 뭐뭐를 위해 노력하다 할 때 뭘 씁니까? Strive for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뭐를 위해, 뭐뭐를 향해서 노력하다 할 때 Strive를 반드시 뭘 쓴다? For 쓴다. 됐죠? 누구에게 알잖아. talk 보세요. talk은 전형적인 무슨 내동식 동사입니까? talk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삼형식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에게 말을 걸 때는 어떻습니까? 일형식 동사야. talk to를 쓰잖아요. 누구와 함께 여길 때는 talk with를 쓰는 거죠. 뭐인 대에 쓸 때는 talk about을 쓰는 거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talk은 그런 거야. speak은 어떻습니까? speak은 누구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뭘 씁니까? to를 쓰죠. 툴을 안 쓰고 스피크가 삼형식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어떨 때? 뒤에 뭐가 나올 때? 언어가 나올 때. 그렇죠? Speak English, speak Spanish. 삼형식이죠. 근데 스피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speak of. 누구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일형식이 되어버리죠. 맞죠? Tell me something. 누구에게 뭐뭐를 말해. Tell은 뭡니까? 외형식이야? 사형식. 누구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할 때 뭘 쓰지 않는 거야? 전치사를 안 쓰는 애죠. Tell me something. Tell me secret. 맞췄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 talk과 speak과 tell의 차이점 많이 나오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됐죠?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보시고. 동사를 잘 정리하면 벌써 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또 동사 파트는 자신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야 또. 그죠?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또 막 복합해서 나오니까 동사편과 부정사편 막 합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야. 좀 이따 시험 보시면서 속상해도 힘내시고 알겠죠? 해설지 드릴 테니까 알겠죠? 오케이. 아까 했었고요. 했나? 다 했죠 이제? 다 보이시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 Listen to 나왔네. 뭐뭐를 듣다 할 때 우리가 hear는 바로 뒤에 뭐뭐를 듣다 hear something이지만 Listen to는 반드시 to를 쓴다고 그랬죠? 아시는 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listen to 알죠? Look at, listen to. 이건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영어 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이팅! 그 다음. 어디 참석하다는 반드시 뭘 쓴다? Participate 뭘 쓴다? In. In 빠지면 틀린 문장인 거 알죠? Take part in. 수거로 쓰면 뭐가 있습니까? Take part in이라는 수거 있죠? 맞죠?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이게 쓴단 말 알겠습니까? 됐죠? sympathize 조심하세요. 아까 내가 하려다 말았는데 sympathize 뭘 쓴다? with를 쓴다. with 쓰는 거 네 개 나왔네. 첫 번째 뭐였어? interfere with. 두 번째 interact with. 세 번째 experiment with.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sympathize with. 됐습니까? with 쓰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with 쓰는 게 안 많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장 전형적으로 좀 긴 애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좀 긴데요. 얘는 반드시 뭘 쓴다? with를 쓰기 때문에 편입시험 나오기 딱 좋죠. 내가 좋다면 좋은 거야. 알겠어? 그렇죠? 막 고민하고 있어. 그렇죠? 시험 안 봐봤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좋다면 좋은 거죠. 됐나? 시험 나기 딱 좋죠. 왜? 좀 격이 좀 있어 보이잖아. 왜? 글자가 기니까. 근데 그거는 또 with를 안 쓰면 틀린 문장이야. 딱 좋지 않냐? 그렇죠? 이거 대학생들한테 문제 내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딩들한테는, 초딩은 아니죠. 중딩이나 고딩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내면 좋고, 짧고 간편한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되면 interfere with, interact with, experiment with, sympathize with. 뭐 있어 보이잖아.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sympathize with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뭐를 찬성하다 할 때는 없어요. 알잖아, 지금. 뭐뭐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뭐를 찬성하다. 어떤 어떤 것을 찬성하다. 근데 어프로 반드시 뭘 쓴다? 어프로 쓴다. 잘 봐라.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는 편입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알겠습니까? 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이거를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강의하는 교수님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렇죠? 예, 어프로브는 반드시 뭘 쓴다고요? 뒤에 어브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의하다 할 때 뭘 씁니까? 그렇죠? 응하다 할 때 assent to. 뭐뭐 응하다, 동의하다 할 때 뭘 씁니까? assent는 뭘 쓴다? to. assent to나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하나 배우지 않은 여기서 안 나온 다음에 나오나? consent to, 동의하다. consent나 assent, assent는 뒤에 뭘 쓴다? to를 써서 뭐야? 뭐뭐에 동의하다 뜻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까 뭐였처럼? agree to처럼. 3인방이죠? agree to, assent to, consent to. consent to 있나 뒤에? 여기 있네. consent to 보이시죠? 됐나요?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다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동의하다 할 때는 agree to, assent to, consent to. 됐죠? 따라할까요? agree to, assent to, 마지막으로 consent to. 됐죠? 됐나요? 마주치자입니다. come across. 보이시죠? 우연히 만나다 할 때 come across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습니까? 우연히 뭐뭐를 발견하다, 우연히 마주치다 할 때 뭐 배웠죠? run into 배우셨죠? run into도 무슨 뜻입니까? 서로 뛰어서 부딪히니까 무슨 뜻이야? 서로 충돌. 어때? 서로 뭐하다? 마주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연히 만나다 할 때 come across 혹은 run into, meet by chance.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by 쓰면 뭐뭐 없다. 팩트가 될 때 come by 씁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야? obtain하고 왔대. obtain은 바로 뒤에 목적어 쓰죠. 뭐뭐를 얻다 할 때. 하지만 come by를 쓰면 무슨 뜻입니까? 얻다의 뜻이죠. 그렇죠? 누구누구 옆에 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누구 옆에 왔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빵 있는데 빵 옆에 왔어요. 그렇죠? 뭐뭐를 얻다. 그렇죠?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없다가 뭐 먹을 때 나타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come by야. 그 곁에 왔단 말이야. 뭐뭐를 얻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collide with 알죠? 충돌하다. collide. 누구누구와 충돌하니까 반드시 with를 쓰였습니까? 뭐뭐과 충돌하다 할 때 collide with. 보이시죠? 오케이. concentrate on. 뭐뭐 집중하다. concentrate는 반드시 on을 쓰는 거 아십니까? 같은 말 뭐 있어? focus on. 무언 무엇에 집중하다 할 때 뭐 씁니까? focus on이나 concentrate on 쓰면 뭐뭐에 집중하다 뜻이죠? 오케이. 됐나요? focus on, concentrate. 반드시 뭘 쓴다? 여기다는 on을 쓴다. 됐어요? on을 쓰는 것 중에서 자, 요거 어때? concentrate on, focus on. 또 뭐 있냐? on이 좀 강한 애들거든요. emphasize on. 뭐뭐에 대해서 뭐하다? 강조하다 할 때 emphasize도 뒤에 뭘 씁니까? on을 쓰죠? 이렇게. 어떤 동사가 반드시 뭘 취하는 거? 전치사를 취하는 거야. 전치사 파트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 서강대 문제에서는 100%야, 그죠? 서강대는 전치사 문제가 하나,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곱 개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저 뭐 이렇게 제가 가르친 애 중에 서강대 합격하는 애가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서강대 공부하시려면 전치사 연구를 하셔야 돼, 그죠? 나중에 전치사만 따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3시간 걸쳐서 공부하거든요. 제가요, 그죠? 전치사 특강을 할 거라 나중에, 그죠? 아니면 이재 선생님이 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돼, 전치사 특강. 전치사 파트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때 온이 강조 온이지 않습니까? 뭐뭐에 대해서는 강조 온이기 때문에 concentrate on, focus on, emphasize on입니다. 따라합시다. concentrate on. 그다음에 focus on, emphasize on. 이런 게 편안해야 되거든. 독해하면서 이게 나왔을 때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온이 왜 나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동사를 꾸미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신 같은 거야. focus on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on 플러스 명사가 focus를 꾸미고 있어. 이 병신이야. focus on은 그냥 어떻습니까? 뒤에 나온 명사에 뭐하다? 집중하다. 이거에 집중하다 뜻이죠. 알겠습니까? emphasize on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하다? 강조하다. 그냥 알아야 되잖아. 이거 위에서 강조했어. 그럼 안 되지. 알겠습니까? 뭐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때? 복습의 중요성 위에서 강조했어. 복습의 중요성 위에서 강조했어. 병신이죠. 복습의 중요성을 뭐 했다? 강조했다. 우정 위에서 강조했다. 미친놈이죠. 우정을 뭐 했다? 강조했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야, 지금. 안 배우면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해석이 안 된다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해석 다 했는데 뒤에 해설지를 보았을 때 갸우뚱할 때 많죠. 해설지가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황당하죠. 나는 분명히 우주인데 여기는 사막이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맞춰 보니까 맞죠. 어때요? 그때 황당함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것들 때문에. COVID 뭐뭐를 처리하다, 대처하다.
그렇죠? 어떤 것을 처리하다, 어떤 일에 대처할 때 뭘 씁니까? 코어프는 반드시 뭘 쓴다? 위드를 쓰는 거죠.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됩니까? 뭐뭐를 맞닥뜨리 처리하다, 페이스를 쓰는 거죠. 페이스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죠. 물론 페이스 위드일 때가 있어. 설명 나중에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페이스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지만 코어프는 뭘 쓴다? 위드를 쓴다. 나중에 배우지만 페이스는 뭐가 되면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됩니까? 비 페이스드 위드가 나올 거고 이거는. 얘는요, 페이스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요. 뭐뭐에 대처하다, 뭐뭐에 맞닥뜨리다 할 때 비 페이스드 뒤에 나와 위드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죠? 동사특 강에서. 그렇죠? 요걸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구상에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걸 외워라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외우긴 외우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죠? 요거를 하나하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쓰이는 문장들을 어떻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 찾기 쉽잖아. 사전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전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사전을 사세요. 페이퍼로 된 거를. 전자사전 사지 말고. 종이사전을 하면 거기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메모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형광펜으로 그을 수도 있고. 무겁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전 사놓으면 참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물함 있으니까, 사물함이 넣고 다니니까 하나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벽에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치안 퇴치용으로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던지고 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화날 때는 밖에 던졌다가 다시 주우면 되거든. 저도. 저 밖에 창문 밖으로 던져다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던지고 또 주워야 될거 아닙니까? 밑에 내려가서 또 주워갖고 올라오고 이렇게 저도 한두번 던졌던 기억이 나요. 그죠? 예전에 공부하면서 승질나는 거예요. 그죠? 안 외워지고 단어가. 그건 다 똑같단 말이야. 그죠? 저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단어가 좋고 잘 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캡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알겠습니까? 누구나 화가 난단 말이야. 단어 외우면서. 저도 한두 번, 세 번씩 단어 밖에 던진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전 같은 거 던지고 다시 주워가고 오고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에 copy now. comply with는 순응하다 따르다 뜻이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순응하다 따르다 할 때 무엇입니까? copy with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뭐에 순응하다 뭐뭐를 따르다 뜻이란 말이야. 됐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까 obey는 바로 뒤에 목적어지만 아까 conform은 뒤에 뭘 썼고 to를 썼고 conform은 to를 썼고 comply는 with를 쓰고 뭐뭐를 따르다 순응하다 그런 뜻이죠.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count on 하면 우리 알잖아요. 알죠? count on. 우리 알죠? 뭐뭐에 대해서 의존하다 할 때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첫째는 depend on. 자,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depend on 뭐였어요? rely on, count on, count on, rest on.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맞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무엇 무엇에 뭐하다 의존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depend on, count on, rely on, rest 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fallback on 뭐뭐에 의존하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보통은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fallback on을 쓰는 거고요. 의지하다 할 때도 뭘 씁니까? turn to를 쓰죠. 무엇 무엇에 의지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또 turn to가 됩니다. 의지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그렇죠? fallback on, turn to까지. 그리고 depend에 뭐가 있으면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be depend 형용사 be dependent on 이렇게 쓰는 거죠. be dependent on이 되는 거고 rely 형용사는 뭐가 됩니까? rely on니까 be reliant on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뭐뭐 의지하다 뜻이 됩니다. 원래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기본 표현이고요. 그 다음 fallback on 누구한테 등을 대는 것이니까 등을 대다 의지하다 뜻이 fallback on. 누굴 향해서 turn to 고개를 돌리니까 뭐가 됩니까? turn to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의지하다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depend on, 두 번째 rely on, count on, rest on, fallback on, turn to. 그 다음에 be dependent, be reliant. 이게 전부거든요. 의지하다 할 때 쓰이는. A가 B에 의지하다 할 때 쓰이는 전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알겠죠? 됐나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원래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면서 공부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죠? 의지하다 뜻입니다. 전부 다.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되게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쭉 갑시다. 계속. 해야 될게 많은데 지금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쭉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decide, 아까 했잖아. decide on을 쓰면 agree on과 마찬가지야. 합의를 봤다 할 때 agree on 썼잖아요. 그렇죠? 뭐뭐로 합의를 봤다. decide on 마찬가지야. 뭐뭐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할 때 뭘 쓰면 decide on을 씁니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dispose of는 뭐뭐를 뭐하다? 처분하다, 처리하다. dispose는 뭐뭐를 처리하다. 처분하다 할 때 뭘 dispose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dispose의 명사가 disposal이거든요. 원래 disposal 쓰면 이것이 명사여서 처리, 처분의 뜻이 disposal이고요. dispose는 뭐뭐를 처분하다는데 어떻습니까? 뭐뭐를 처분하다는데 뭘 쓴다? 뒤에 of를 쓴다. 저는 이제 느낌상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dispose는 뒤에 뭘 쓴다? of를 쓴다. 따라 합시다. dispose of.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laugh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처럼 laugh처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수업 중이거든요. laugh처럼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dispose 반드시 뭘 쓴다? 뒤에 of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dispose 뭘 쓴다? of를 써서 뭐뭐를 처분하다, 처치하다 할 때 dispose of를 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do without은 뭐뭐 없이 지내다. 우리 알죠? 뭐뭐 없이 살다. 몸 없이 살고 몸 없이 지내다 할 때 뭘 쓰지 않습니까? live without을 쓰지 않고 뭘 쓴다? do without을 쓴다는 거죠. do without이나 뭘 쓴다? manage without을 쓴단 말이야. 몸 없이 잘 지내다 할 때 do without이나 manage without을 쓰는 것이고 live without을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없이 지내다 할 때 뭘 씁니까? 소위 말해서 dispense는 뒤에 뭘 써요? 신기하게 dispense는 뒤에 뭘 씁니까? with를 씁니다. 이렇게 써서 몸 없이 지낼 수 있다 할 때 dispense with를 쓰죠.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시험 나오는 것들이니까. 아까 마주치다 할 때 뭘 쓴다고 했어? run into, run across, come across.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run into, come across, meet by chance. 마주치다. 맞죠? send는 보내는 거야. 그렇죠? send는 누구를 보내는 거야. 하지만 send for를 보면 씁니까? 누구를 부르러 보내다 할 때. send for my mother 쓰면 엄마를 부르러 누군가 보냈다 할 때 send for를 씁니다. send 바로 뒤에. send는 원래 타동사로서 send 뒤에 뭘 쓰면? 목적어를 쓰면 누구누구를 보내답니다. send my friend, send my teacher. 하지만 send for my teacher, send my teacher는 선생님을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send for my teacher는 선생님을 부르러 보내는 거죠. 다르죠? 맞아요? 내가 send 뭐 하면은 뭐를 보냈단 말이죠. 뭐라는 친구를 보냈단 말이죠. 하지만 send for 뭐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 새끼 사고 쳤단 말이야. 뭐를 부르러 보낸 거죠. 다르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nd for 나왔네. stand for 아십니까? 그죠? stand for 알죠, 여러분들? stand for 뭐하다? 의상대야, 의상대표. 의상대표. represent랑 같습니다. 의상대표. 첫 번째 뭐하다? 의미하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뭐하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뭐하다? 표현하다. 의상대표라고 해서 첫 번째, represent와 같습니다. stand for는 뭐와 같다? represent와 같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다 할 때 뭘 씁니까? stand for. 두 번째, 뭐뭐를 뭐하다 상징하다 할 때 뭘 씁니까? stand for. 뭐뭐를 대표하다 할 때 stand for. 뭐뭐를 표현하다 할 때, 우리가 represent란 말 쓰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represent는 바로 뒤에 목적어 쓰고요. stand는 뒤에 뭘 씁니까? for를 동반한다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오늘 좀 많더라도 예, 그거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몫입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다 외우셔야 돼. 이걸 물론 뭐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라 하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스탠드는 뒤에 뭘 쓴다? for를 쓴다. represent는 바로 뒤에 뭘 쓴다? 목적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stick to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succeed 갑니다. 알잖습니까? succeed는 in을 써야 성공하다야. 그죠? to를 쓰면 성공하다 아니야. in을 써야 성공하다야. to를 쓰면 무슨 뜻이야? 계승하다야. succeed가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뜻이야? 계승하다야.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계승하다. to 뒤에 목적어 나오면 계승하다. 하지만 in이 나와야 뭐, 무슨 뜻이야? 성공하다. 그죠? 표정 밝게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저 되게 중요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사전 찾아보고 어떻습니까? 막 이 책 저 책 다 봐야 알 수 있는 설명을 지금 되게 명쾌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10시간 걸릴 걸 지금 2시간에 압축해서 하고 있는 거야.
예문 찾아보고 어떻습니까? 예문 찾아봐도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명쾌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감탄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애들이 좀 이상해서 자 보자, 자 보자, 자. 잘못 느끼시네, 그렇죠? Failed 그래 보세요, Failed. Failed 다음에 to를 썼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어떤 애는 Failed to가 실패하다래. 밑도새, 미친 또라이 새끼, 그렇죠? Failed to는 실패하다 뜻이 없어. Failed to 무슨 뜻이야? 못하다의 뜻이야. Fail 다음에 뭘 써야 실패하다야? 인을 써야 실패하다야. 그런 해석이 안 되지. Fail 2만 나오면 실패 안 된다. 아침에 어떻습니까? 제 시간에 학원 오는 것을 나는 매일 실패한다. 이러니까 힘든 거야. 그게 실패야? 아침에 일찍 오지 못한 거지. 인을 써야 실패야. 알겠어? 서퍼 프롬 알잖아요, 그렇죠? 뭐뭐로 고통받다 할때 뒤에 서퍼 프롬은 무슨 원인입니까, 그렇죠? 어떤 고통의 원인이 나오는데 이것에 어떤 고통을 겪다,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이 고통의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고통? 서퍼 프롬이 제일 많이 쓰죠. 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서퍼 배우셨죠? 직접적인 거야. 때려서 아파. 진짜 때렸다. 자, 때려서 아파. 이건 뭐야? 서퍼야. 그렇죠? 이 타격에 의해서 아플 때는 서퍼지, 그렇죠? 하지만 과로로 힘들어. 과로로 힘들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뭐가 힘든 거야, 그렇죠? 몸이 힘들거나 눈이 충혈됐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다. 병 때문에 당뇨병에 힘들어? 당뇨병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서 힘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뭘 쓴다? Suffer from을 쓴다. 직접 심장마비야. 심장마비 이거 그렇죠? 이게 뭐란 말이야? 이건 suffer야. 심장마비 영어로 뭐야? 가끔 또 모를 수 있어. 심장마비 영어로 뭐야? 심장마비 영어로 뭐야? 핫 어택이야. 하르텍이 심장마비죠, 그죠? 가슴 공격 그러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죠? 나는 가슴 공격으로 요즘 힘들어.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 어떻습니까, 그죠? 큰아버님이 가슴 공격으로 돌아가셨어.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가슴 공격이 아니라 뭐야? 멋있는 분이야, 그죠? 가슴 공격, 그죠? 심장마비다. 우리가 알잖아, 그죠? 뇌졸중이 영어로 뭐야? 뇌졸중이? Brain 스트로크야, 그죠? 뇌졸중. 또 이것도 해석하랬더니 어떻습니까? 뇌 때림, 골 때림. 이러면 안 돼! 골 때림이 아니고 뭐야? 뇌졸중. 알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골 때림이야, 그죠? 야, 수술했다며? 왜 수술했어? 골 때림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죠? 우리 큰아버지는 골 때림이야. 이러면 곤란해, 그죠? Suffer from은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겠죠.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원인일 때뭘 씁니까? Suffer from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고통일 때는 suffer 바로 body의 목적으로 쓰죠. From은 그걸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알잖아. 인플루엔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from을 쓰는 거야. 고열로 힘들면 그냥 suffer fever란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Bring 어때? Benefit 우리 했었죠. 지난번 이것도 봤었죠. Benefit은 뒤에 목적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주다. 제가 지금 하시는 거죠? 좀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서는 Benefit이 from 안쓸 때를 배웠잖아, 그렇지? 안쓸 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이 이익을 주다였어. From을 쓰면 어떻습니까?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의 뜻이 되지. 아시겠습니까? 혜택을 받다. 전치사 하나 가지고 능동 수동이 되는 거야. Benefit 다음에 from을 안 쓰면 능동이지 이익을 주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from을 쓰면 무슨 뜻이야? 이익을 받다라는 수동이 되는 거지. 됐어?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는 거, 그렇죠? Bring about 나죠. 뭐뭐를 야기시키다. About 쓰면 무슨 뜻이야? 뭐뭐를 야기시키다. 알죠? 타동사일 때는 bring about이야. 하지만 come about 쓰면 무슨 뜻이야? Come about은 뭐죠? 무슨 일이 뭐하다? 발생하다. Happen 뜻이지. Come about은 무슨 뜻입니까? Happen 뜻이 됩니다. 무슨 일이 뭐하다? 발생하다 할때뭘 씁니까? Come about을 쓰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Come about은 무슨 일이 발생하다 할때 come about 쓰고 bring about은 뭐뭐를 초래하다 할때뭘 쓴다? bring about을 쓴다. 알겠습니까? 아까 했죠? 법이나 규칙을 준수할 때 comply with 쓴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obey는 바로 뒤에 목적어 쓰지만 comply는 뭘 쓴다? with를 쓴다. 아까 배우셨죠? 오케이. 다시 한번 종이 조심하시고 consent to, accede to, agree to 기억하십니까?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자,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쌓여야 된단 말이야.
문법상을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쓴다더라, 어떤 동사는 전치사를 안 쓴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동사가 어떤 쓰임새로 쓰는지 이걸 하나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음. 또 있어.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니까 해야 끝나는 거야, 이게. 자, 공부합시다. 자, subscribe to 나옵니다. 뭐뭐를 뭐하다? 구독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야. subscribe 다음에 to를 쓰면 어떻습니까? 구독하다 할 때 뒤에 반드시 subscribe 눌렀습니다. 뒤에 to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는 subscribe to를 써서 원래 sub란 말이 무슨 뜻이야? sub가 아래쪽이잖아. 그렇죠? scribe는 무슨 뜻이야? 쓰다의 뜻이야. 아래쪽에다 어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다 아래쪽에다 뭘 쓰는 겁니까? 쓰는 거죠. 뭘 쓰는 거야? 자기 사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고 사인한 거야? 1번 얼마 얼마를 뭐 하겠다? 기부하겠다 사인할 때 subscribe to 기부하겠다 혹은 얼마 동안 어떻습니까? 이 책이나 잡지를 뭐 하겠다? 구독하겠다. 이게 subscribe to입니다. 그래서 subscribe to의 뜻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얼마를 얼마 얼마 금액의 돈을 뭐 하겠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계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단 말이겠죠. 얼마를 뭐 하겠다? 기부하겠다 subscribe to 쓰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책이나 잡지를 구독하겠다 할 때 뭘 씁니까? subscribe to 씁니다. 됐죠? 제일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입니다. 엔터 나왔네. 우리 지난번에 엔터는 어떻습니까? 뒤에 목적어 쓰면 뭐였습니까? 장소가 나와서 엔터는 인투 안 쓴다고 배웠죠. 인투를 쓰면 뭐가 됩니까? 이때는 뭐뭐를 시작하다. 추상 명사 나와서 enter into dialogue 대화를 시작했다. enter into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negotiation 협상을 시작했다. 장소가 나오면 인투를 쓰면 틀린 문장이 돼. 장소가 나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갈 때 인투를 쓰면 틀린 문장이 돼.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할 때는 뭘 씁니까? 인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시면 다음 시간에는 질문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낮에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는 앞 시간 수업하고 뒤에 질문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의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제가 밑에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하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야. 장소 나오면 무슨 뜻이야? 어프로치는 장소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투 안 쓰지. 우리 배웠잖아. 아벤만 다가르주 주스를 배웠죠? 어프로치 쓴다 안 쓴다? 투? 안 쓴다. 근데 얘가 뭐 했어요? 어떤 성질이나 금액 등에 가깝다 할 때 어디 어디에 가깝다. 근접해 있다 할 때 금액이 얼마에 가깝다. 그렇죠? 지금 사태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가깝다. 이럴 때 뭘 쓴다?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추상명사나 뭐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면 뭘 쓸 수 있다? 투를 쓸 수 있다. 장소일 때는 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까 엔터도 또 장소일 때는 인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시겠습니까? 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live by, 그렇죠? live in, 살다 뜻이야. 어느 장소 안에 살다 live in 쓰는 거 알죠? live on을 쓰면 어떻습니까? 뭐뭐로 살다 뜻이야. 얼마로 살다 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어떤 빵을 주식으로 살다 뭐 쌀을 주셔다 live on 쓰죠. 누구누구에게 의지하여 살다 live by 쓰는 거고 전치사에 따라서 하면 어떤 장소가 나오면 in을 쓰는 거고요. 어떤 돈이 나왔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주식이 나오면 뭘 쓰고 on을 쓰는 거고 사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의지해 살 때 live by를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look after가 봤지 않습니까? 돌보다 할 때 look after 쓴다고 배웠었죠? 됐나요? look after는 뭐하다? 돌보다. take after는 뭐하다? 담다. after란 단어는 적극적인 단어거든요. after는 적극적인 단어야. 누구를 뒤쫓아간다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look after 쓰면 누구 뒤를 적극적으로 뒤쫓아가는 것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돌봐주다. take 내 모습을 취하는 건데 누구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취하는 것이니까 누구누구를 담다. inquire란 단어 있어요. inquire after 쓰면 뭐가 됩니까? inquire after는 뭐하다? 누구누구의 안부를 묻다. inquire after 뒤를 쫓아가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안부를 묻다. inquire after. 맞나요? 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하나만 더. 이게 끝이야 이게. after는 이거밖에 없어. name after.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짓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선생님 이름 따라서 이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갑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name after란 말이죠. 이름을 따라서 name after.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stand by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옆에 서 있어주는 거야. stand by. stand by you. 내가 너 옆에 서 있어줄게. 무슨 뜻이야? stand by는 뭐다? 누구를? 지지하다. 이런 뜻이 스탠바이죠. 누구 옆에 서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온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옆에 서 있어주겠죠? 선생님 힘내세요 하면 서 있어주겠죠? 싸워주진 않겠지만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한 대 때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스탠바이라면 내 옆에 서 주는 거. 이거 뭐하다?
지지하다. 좀 싸워주고 그래야죠. 싸워줄 거야, 뭐? 표정, 진짜 말을 안 하잖아. 이렇게. 자, 예문인데 한번 말해줄 수 있잖아. 선생님, 제가 싸워드릴게요. 그쵸? 스탠바니 지지하다. 스탠포는 아까 뭐였어요? 그쵸? 대표하다. 알죠? 상징하다. 아시잖아? 의상대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오케이. Take care부터 담다. Contribute to. 항상 contribute는 뒤에 to를 씁니다. 어디 어디에 공헌하다. To 플러스 명사나 ing가 나와서 뭐뭐에 대해서 공헌하다 할 때 뭘 씁니까? Contribute to를 씁니다. 맞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Escape 보세요. Escape란 단어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똑같이 지금 보시면 Escape 다음에 from을 쓰면 장소가 나오면 어떤 장소에서 뭐하다 뜻입니까? 탈출하다 할 때 Escape 쓰는 거죠. 탈출은 Escape from을 씁니다. 맞나요? 장소 탈출은 from이었어. 아시죠? 뒤에 장소 나오면 뭐였습니까? from이었죠?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장소 아닐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회피하다 할 때는 뭘 쓸 수 있다? 바로 뒤에 목적어 쓸 수 있지만 기억하십니까? 헐? 지난번에 했던 거야. 그죠? 장소가 나오면 반드시 뭘 쓴다고 그랬어? from을 쓴다. 어떤 위험이랄지 아니면 곤란함이랄지 여기서 회피할 때는 뭘 씁니까? 그렇죠? escape 바로 뒤에 목적어 쓴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잘 봐보세요. care for 뭐하다? 돌봐주다 할 때 care for 씁니다. 돌보다 보살피다. care for. 누구누구를 돌보다 할 때 뭘 쓴다? care for. 누구누구를 돌보다. 아까 take 어떻습니까?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돌보다 뜻이죠? 반드시 care만 쓰면 안 돼. care for를 써야 누구를 돌보다. care는 뒤에 뭘 쓴다? for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대충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3명씩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충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건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느낌은 오세요? 오실까? 마실까? 오시나? 오세요? 어? 오셔야 돼. 따라해보세요. 네. 오세요? 네. 아, 좋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자, 이렇게. Care for 돌보다. Insist on 알죠? 뭐뭐를? 주장하다. Insist on 빠지면 안 돼. Insist는 뒤에 뭘 쓰고 on을 쓰고 어떤 것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버티고 주장할 때 뭘 씁니까? Persist는 뒤에 뭘 씁니까? in을 쓰죠? in일 때 on 쓰고 persist는 in 씁니다.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persist는 in을 쓴다. Insist는 뭘 쓴다? on을 쓴다. 맞죠? 맞나요? 모르면 안 돼, 이것도. insist는 그냥 on이 나와. 물론 대자리 나올 수 있어. insist 대신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걸 주장했다 할 때는 insist on을 쓰는 거죠? 명사 나올 때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persist in, insist on.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efer to는 그래서 뭐 하다 뜻입니까? 언급하다 할 때 뭘 쓴다? refer to 쓰는 거 알죠? 뭐뭐를 언급할 때 뭘 쓴다? refer to ASB 쓰면 A를 B라고 뭐 하다 뜻입니까? 언급하다 할 때 refer to ASB를 씁니다. A를 B라고 말하다 언급하다 할 때 refer to. refer to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뭐를 언급하다 혹은 두 번째 뭐하다? 참조하다, 조회하다. 무엇무엇을 언급하다 혹은 두 번째 뭐뭐를 참조하다, 조회하다 할 때 뭘 씁니까? refer to를 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leave란 단어 보세요. leave는 어딜 향해?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leave 목적어 쓰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떠나다의 뜻이었고 서울을 떠나다. leave for를 쓰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떠나다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이 설명들이 이제 뒤에 예,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제.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됐나요? 아시겠죠? 요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뒤에 이제 의미는 같으나 서로 비교되는 것들, 이 중요한 것들, 제가 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어떤 의미도 다르고 서로 간에 비교해두어 주의해야 되는 것들. 세 번째는 제기되면서 쓰는 것들, 요거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3형식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동사대 ing와 to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조심을 좀 하셔야 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